네, 지금 이제 곧 보실 쓰리룸은 위치가 여기예요. 정확한 번지에서는 다른 부동산 매물이라 모르지만 여기 아마 언덕 있는 이쪽 위치 같아요. 그래서 1억 3천에 지금 미닫이 포함해서 쓰리룸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 근처 도보 10분 안쪽이나 평지로는 힘든 가격이라서 이제 방에 이제 이런 위치를 보지 않고 문의를 주시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오셔가지고 그 영상방 보여달라고 하시는데 하시면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그런 설명은 안 보고 방 사진이나 영상만 보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미리 이제 거리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는 그 부동산에서 말하기를 신림역까지 버스로 20분이라고 하네요. 버스가 뭐 이렇게 갈지 뭐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집에서 신림역까지 버스로 20분이라고 합니다. 방을 일단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네, 일단은 저 전구가 눈에 띄어가지고 전구 기준으로 오른쪽이 미닫이 좀 작은 방이고 왼쪽이 아까 안방에 있는 것 같고요. 뭐제말안 해도 뭐 화장실이란 거 굳이 말안 해도 되겠죠? 화장실이고 다시 한번 거실을 보여줍니다. 다시 한번 거실을 보여드리고 여기가 이제 미닫이 있던 그 방인 것 같아요. 네, 미닫이였던 그 방인 것 같고 보시면 바닥하고 싱크대랑 여기도 싹 리모델링을 했고 에어컨이 조금 상태가 좀 그렇지만 뭐 안방은 좀큰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싱크대 깔끔하게 했네요. 그래서 영상으로 짧게 보시면 이제 바로 정면에 보이는 게 안방 에어컨 있는 그리고 전구 기준 오른쪽이 미닫이 작은 방 그리고 저기 화장실일까? 저도 실제로 가서 본게 아니라서 저기가 화장실일지 또 다른 방일지는 모르겠어요. 일단 뭐 영상 보면 알겠죠? 그래서 미닫이를 지금 떼놓은 상태니까 뭐 문을 있을 거예요. 뭐 버리진 않았을 겁니다. 있을 것이고 일단 위치가 좀 역에서 멀고 먼거 치고도 가격 대비 1억 3천이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. 모든 LH나 중소기업 100% 대출도 된다고 하니까요. 다만 여기도 주차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게 조금 아쉽네요. 그래서 버스 타고 걸어다니기 좀 너무 멀고 여기가 이제 맞네요. 여기 바닥은 장판을 보니까 리모델링 여기는 왜이 방만 남겨놨지? 이 방만 좀 장판이 좀 그렇고 나머지 장판하고 뭐 도배까지 싹한것 같네요. 그리고 신발장 보이고 이제 여기가 화장실. 화장실은 무난하네요. 미닫이 포함해서 쓰리룸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